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3월 25일 목요일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더하기2는 귀요미, 요미요미 귀요미, 우리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야, 여기서 박재영입니다. 2더하기2는 귀요미 한번 해주셔야죠. 귀요미. 네. 왜 잡혔어요? 잘 잡혔습니까? 네, 네. 네. 잘 잡혔습니다. 우리 귀요미 박재영 차장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한 시간이 벌써 1년하고도 한 거의 2년 다 돼갑니다. 2년 다 돼가요? 제가 7월부터 시작했거든요. 7월부터. 네. 이제 4개월 지나면 2년이죠. 네, 서서히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네, 하여튼 우리 박재영 차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네. 늘 말씀드립니다만. 네. 네, 항상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조금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지수가 3008포인트, 3000선 회복해서 끝났거든요. 11포인트가 올랐는데, 아까 우리 뭐 인트로 때 정프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요새는 이제 중국 시장의 영향 되게 많이 받거든요. 미국이 올라도 장중에 플러스를 시작했다가 중국이 막 꼭 떨어지면서 우리는 막 계속 안 좋은. 그 10시 반부터 희한한 맞습니다. 움직임입니다. 그랬는데 오늘도 약간 비슷했어요. 오늘은 이제 좀 걱정을 많이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젯밤에 이 텐센트 회장을 중국 이제 관리가 불러서 뭐 혼을 냈겠죠. 밤중에 불렀으니까. 그러면서 해외 상장되어 있는 텐센트와 관련된 주식들이 막 급락을 했었어요. 어제 나스닥도 급락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일단 출발하고 나서는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가 장중에 뭐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도 워낙 많이 빠지니까 네. 약세로 출발한 중국이 좀 반등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11포인트고 코스닥은 1포인트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는데 어제 이제 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경기 민감주가 주가를 코스피 시장을 좀 끌어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반대 현상들. 금리가 떨어지면서 경기 민감주가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조금 더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코스피가 좀 더 강세. 그다음에 어제 좀 많이 올랐었던 코스닥은 오늘 상승폭을 조금 상승폭이 약간 둔화됐다. 그래서 네. 1포인트 상승해서 끝났고요. 수급은 역시 이제 개인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오늘 2천억 순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800억, 1300억 각각 팔았고 연기금은 오늘 또 2200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뭐 운영위원회 열어가지고 주식 좀 더 사도 된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뭐 바로 반영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1133원 30전 그래서 한 0.3원 정도 하락했는데 네. 최근에 달러가 아주 초강세입니다. 초강세? 네. 뭐 얼마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달러가 이제 전고점을 넘어섰거든요. 그 전에 이제 뭐 돈을 많이 푼다라고 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가 유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미국 경기가 좋아. 그러면 뭐 유로화는 약세, 달러는 강세 이렇게 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 그렇게 네. 되면 우리 통화는 또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이탈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생각보다는 좀 크게 뭐 약세를 보이진 않았고 오히려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을 마감을 했고요. 네. 그래서인지 뭐 외국인 매도도 조금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뭐 많이 팔진 않았고 오늘 800억 정도 양시장 합쳐서 한 1700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요. 네. 수급은 이렇게 환율과 함께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우리 박 차장님의 말씀은 이제 박 차장님을 두고 드린 말씀은 아닌데
이제 기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참 그 뭔가 이 수치가 나올 때마다 이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같은 상황에 같은 조건이 주어졌는데 다른 값이 이렇게 나올 때는 또 다른 반대말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똑같이 예를 들면 금리가 올랐는데 증시가 빠졌죠. 금리 오르니까 아무래도 증시 돈이 좀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금리가 올랐는데 증시가 올랐죠. 역시 경기가 좋다는 시그널을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정반대 상황도 정반대 해석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말을 많이 바꿔야 되고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제 해석도 잘하고 주식도 잘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아, 금리가 오르니까 무조건 주식은 떨어져야 돼 이렇게 그 이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 주식과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아 예전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이 빠지더라. 뭐 혹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인데 그거 이게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자연과학과 달라서 네네네. 명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 예를 들면 집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런데 집에 계신 저희 그분께서 네. 심기가 안 좋으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오늘 하루 중에 뭘 잘못했는지 쭉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 때문에 이분이 이러시구나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죠. 네. 그러나 또 심기가 괜찮으시면 오늘은 좋으시네. 내가 특별히 뭘 오늘 잘하고 들어온 게 있나? 하면서 잘한 걸 찾게 되죠. 사실 없는데. 없는데 뭐라도 찾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는 그분은 다른 일 때문에 심기가 안 좋거나 다른 일 때문에 기분이 좋으신 건데 저는 그렇게 연결을 해서 설명하고 스스로 합리화하죠. 저는 시황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말을 만들어내려면. 예를 들면 그분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 기분 좋게 만들어드리고 기분이 좋은 것 같다. 더 좋게 만들어드리고 그 생각을 해야지 왜 내가 뭐 그런 건 연준이 하는 거죠. 저처럼 시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앙은행이나 정부 관리가 이렇게 네. 그래서 뭐 금리도 낮추고 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시황은 대략 그 정도였고요. 또 주요 이슈들 좀 체크할 게 좀 있었죠? 아 오늘 뭐 이제 수혜주 은하가 문제가 되면서 이쪽 이쪽에 관련된 정유라든지 이런 쪽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뭐 23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23일 날 수에즈 운하에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네, 네. 네. 그 가로로 누웠어요. 세로로 누웠으면 괜찮은데 가로로 누워서 아무도 못 지나가게. 누우면 안 되죠. 누우면 안 되는데 뭐 이게 일본에서 만든 배랍니다. 네. 그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이건 한국에서 사야 되는데 일본에서 사가지고 문제가 뭐 선사 이름이 뭐 와리바시인가 하여튼 아니, 선사가 아니라 그 제조사가 아, 와리바시가 아니고 저 구마모토인가? 하여튼 네 글자 있어요. 네. 네. 스매끼리. 아 정말 박 차장님. 네, 아니 그. 근데 이게 네, 뭐 하는데 네.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군요. 복구하는데. 이게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그 2만 TEU 그러니까 컨테이너 2만 개 실을 수 있는 네. 초 대형선이고 예. 뭐 썰물 때문에 물이 빠져나갔대요. 물이 이렇게 많으면 예. 이렇게 인양하기도 쉬운데 물이 다 빠져나가서 지금 모래를 파고 있다고 합니다. 모래를 파서 어떻게 이제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수에즈 운하의 전체 물동량의 12%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유럽 가면 다 일로 가야죠. 최단경로라고 합니다. 저쪽 아프리카 뒤에 뒤로 돌아오면 한 일주일 정도 더 걸린다라고요. 배로도. 예. 그러면 기름값도 더 들 거고. 그래도 일주일 정도면 된다는 게 참 다행이긴 한 한참 더 걸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이 더 걸린다라는 거죠. 일주일 만에 오는 게 아니라 원래 네. 걸리는 시간에 플러스 그, 예, 일주일. 그러니까 네. 플러스 7일 걸린다는 네네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남단을 희망봉 거쳐서 도는데 그렇게 걸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사실 그 배로 못 나르면 급한 건 항공으로 나를 거고 네. 항공으로 나를 거고 이쪽으로 못 가면 이제 돌아서 가야 되니까 기름값도 좀 더 줘야 되고 우리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컨테이너 운임이 오를 것이다. 네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제가 본 지표로는 뭐 이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지 지표들이 올라가진 않고 있어요. 이게 벌써 23일 날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제가 오늘 25일자 업데이트된 이제 BDI 지수랑 컨테이너 중고 컨테이너 지수랑 다 확인해봤는데 아직까지 운임은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조금.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네. 유럽 지역의 에너지 수급 차질, 뭐 이쪽으로 석유나 이런 것들 많이 나르기 때문에 네네네. 유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급락했다가 네. 이제 유럽의 누구죠? 독일의 총리 메르켈? 네, 메르켈 총리가 네. 이거 다시 번복하긴 했는데 4월 18일까지 경제 봉쇄 계속할 거다. 그렇게 발표를 하자마자 유가가 거의 6%가 급락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어제 다시 번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부활절 이런 거 있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안 할 거야라고 번복하긴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던 유가가 네. 57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60불을 회복을 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시장에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정말 이건 예상 아무도 예상 못했었던 일일 거 아니에요. 배가 들어오는 건. 근데 이제 컨테이너선이 이게 멀리 가서 비싸지기도 하지만 네. 유럽 노선이 돌아가야 되니까 요즘 컨테이너선의 운임 올라가는 이유가 갔다가 배가 빨리빨리 돌아와야 그냥 이제 또 싣고 나가고 또 싣고 나가고 하면서 공급이 될 텐데 컨테이너선이 네. 한번 가면 함흥차사인 거예요. 네. 하역하는 인력이 적어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네, 부두 근처에서 다 도착해놓고 일주일을 거기서 있다가 줄 서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다가 물건 들이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더 걸리는 건데 심지어 아프리카 남쪽으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이 더 걸리면 갔던 배가 와야 또 싣고 갈 텐데 네네네. 그럼 이제 보낼 쪽에서는 배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답답하시겠다. 그리고 이거 조금 읽어보니까 네? 이 배를 다시 치우더라도 지금 길이 막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착해서도 항구에서도 대기를 많이 해야 돼가지고 당분간은 물류 차질이 좀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물류 관련된 소식이 하나 또 있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네. 택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택배 1위 업체죠. CJ대한통운이 택배 단가를 10% 정도 인상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200원 상승하는 거라고 해요. 우리가 이게 이 저희 개인이 내는 금액이 아니라 네. 그 기업 간 기업으로 해서 200원이니까 꽤 높은 금액입니다. 네. 저희가 물건을 사면 한 2,500원 정도 내잖아요. 네. 사실 이거 1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한 3,000원 가겠군요, 그러면.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으로는 정확히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B2B 가격이 200원 올랐다. 맞습니다. 네. C2C는 안 올렸고요. 내가 직접 이제 CJ 대한통운에 해서 하는 거는 안 올렸고 기업 간 가격은 올렸는데 네. 이걸 이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분류인원 확충 그다음에 올 인상분만큼 택배기사 수수료 부분도 인상시켜주겠다 네네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어제 뉴스였던 것 같은데 쿠팡에서 또 쿠친 사망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또 연관지어서 보면 진짜 필요한 지금 네네. 뭐 사실 많은 분들이 택배 요금은 좀 올려도 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적어도 거기에 들어간 돈 때문에 올라가는 네. 거라면 네. 네.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택배 3사 네. 그러니까 롯데, 한진, CJ 3사 이게 전체 점유율의 77% 차지하는데 모두 다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MS 경쟁한다고 네. 너희 죽어봐라 하면서 가격 계속 안 올렸거든요. 오히려 네. 다운시키고 그랬는데 점유율 경쟁을 좀 지향한다라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사실 택배업은 이커머스가 계속 커지면서 네. 물량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가격 경쟁하다 보니까 실적이 엉망이었는데 이제 서로 그래 어떻게 보면 이거 담합이지만 담합이지만 우리 같이 가격 좀 올리자라고 비용이 하면 더 드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더 들어가게 네. 됐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사실 이 택배 산업 성장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CJ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았어요. 택배가 성장주였어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인터넷 쇼핑이 계속 늘어나니까 택배 물량은 무조건 늘어날 그렇게 거야. 그렇게 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가격을 안 올리고 계속 그 치킨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야 너희 언제까지 성장주 타이틀만 달 거야라고 하면서 있다가 실제 계속 안 좋으니까 주가가 하락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실적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네이버랑 뭐 협업도 한다라고 하고 네. 이런 부분이 아마 장기적으로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다. 요즘 골판지 박스 가격도 자꾸 올라가서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터넷 쇼핑의 부수 비용인 택배와 포장 비용이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이제 택배비가 한 3,000원쯤 할 거 아니겠어요? 네. 뭘 사든 그러면 그게 인터넷 쇼핑의 수요를 줄일까요? 아니면 기왕 사는 김에 더 사야 되겠다 싶어서 더 살까요?
글쎄요,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쿠팡이나 이런 건 공짜거든요. 네. 월 얼마 안 될 겁니다. 5,000원? 아니요, 월 2,900원인가요? 2,900원이요? 네, 그럼 공짜예요. 저녁에 뭐 시켜서 칫솔 하나 시켜도 그 다음날 공짜로 오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둔감합니다. 2,500원? 뭐 모르겠어. 뭐 3만원짜리 사면 32,500원이겠지. 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데. 박 사장님은 고소득자라서 뭐 방송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신경 안 쓰실 것 같긴 해요. 아, 네. 아니, 근데 싼 거에 대한 그러니까 가격 선이 아마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한 3,4천원 선 아닐까 싶은데 그 정도 가격에 플러스 2,500원, 3,000원 이렇게 붙으면 그건 구매 저항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 모아서는 살 수 있으나 어쨌든 그런 거 빠지는 거 빼면 저는 마이너스 쪽이 더 크지 않나. 아, 좀 택배비 비싸니까 이런 거 좀 안 산다. 이런 거 그냥 집 앞에 뭐 다이소 간다. 나간다든가. 편의점 간다. 아니면 뭐 근데 택배 무료인 쿠팡 뭐 이런 쪽으로 더 몰리든가. 그렇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저도 사실 배달비 2,000원, 3,000원 아까워서 가지러 가봤거든요. 차 타고. 네. 이건 기름값이랑 시간이 더 드는 거예요. 이제 뭐 주자 이런 게 약간 예전과는 좀 달라진. 아, 이게 그 맞아요. 근데 진짜 네. 실제 가는 돈이 내 노동에 대한 대가나 이런 거 생각하면 안 가는 게 맞는데 막상 눈앞에서 2,500원, 3,000원 이렇게 나가는 거는 또 약간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눈앞에서 내 돈이 나가냐 안 나가냐는. 그리고 노는이 뭐 해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봐요. 그렇죠. 여기나 먹지 뭐. 네, 집에 있으면 또 그분 또 기분 안 좋으시면. 먹지.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이제 뭐 거의 끝날 때 됐는데 네. 뭐 하나만 할까요? 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네. 요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자사주 매입하는 쪽이 없는데 오늘 본 보고서 중에 그래도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좋더라. 뭐 이거 당연한 이야기인데 모르시는 분들도 혹여나 계실까봐 예. 자사주라는 것의 특징 하면 이제 주가를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HTS에 보시면 예. 자사주 오늘 신고했고 몇 주 산다고 신고했고 몇 주 샀고 그게 다 나와요.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고 네. EPS가 증가하고 배당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사주를 사면. 그렇겠죠. 왜냐하면 걔들한테 배당 줄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의결권.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주식을 더 준 건 아니지만 나머지 자사주의 의결권이 사라지니까. 이런 효과가 있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나서 뭐 한 달이든 1년이 지나든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네. 2012년부터 조사를 해봤더니 일주일 뒤에는 한 3.7% 정도 평균적으로 올랐고 1년 뒤에는 29% 올랐더라. 네. 그리고 승률도 네. 1년 정도 뒤에는 0% 이상 오른 종목이 60%더라 라는 조사가 있어서 40%는 내리는군요. 그렇기도 합니다. 네. 모든 것이 100%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한 기업들이 주가 좋다. 네. 자사주 매입하는 회사들 잘 한번 찾아봐라. 네네. 찾아보라고 하지 말고 나오실 때마다 오늘은 어떤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 요즘 게임 업계에 네. 그 이른바 그 뽑기 아이템 네네. 이거 단속 뭐 규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박 사장님 또 게임하면 한 게임 하시는 분 아닙니까? 네, 저희 게임을 좋아하는데. 아, 게임 좋아하세요?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아, 그게 근데 그 진짜 게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확률을 공개를 합니다. 확률이 10%예요. 근데 제가 10개를 뽑았어요. 네. 현질을 해서 쿠폰을 10개 사서 10개로 뽑았어요. 한 개도 안 나와요. 네. 그럼 정말 화가 나거든요. 걔들이 얘기하는 확률은 이게 전체의 확률이어서 여기서 말하는 걔들은 게임 업체. 네. 예. 당연하죠, 그거는. 이게 안 나올 때는 0.1로 조작해 놓고 나올 때는 1.1로 뭐 1.5 이렇게 조작을 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일반적인 사람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요새 뭐 NC 리니지엠 뭐 불매 운동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또 하게 되죠. 게임.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 뽑게 돼요? 네, 그렇죠. 아니, 확률 그렇게 낮은데? 아니, 강원랜드에 그렇다고 해서 안 갑니까? 물론 이 강원랜드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차피 뽑기도 확률이나 이런 싸움이잖아요. 온라인 도박이구나. 근데 제가 네, 저를 게임하는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뭐 10개를 채워야 이제 뭐 슈퍼 파워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는 어떻게든 막 이 돈 저 돈 써가면서 막 모았어.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갖고 이제 9개까지 채웠어.
마지막 10개도 그러면 하나부터 9개까지 내가 힘들여 뽑았던 그 확률 비슷하게를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10개짜리가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쓴 돈이 얼마인데 이거 안 쓰면 너무 손해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 슈퍼파워 되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그러니까 확률이 네. 그럼 9개 채운 사람에게는 확률이 더 낮아지도록 그러니까 만든다는 거군요. 그거에 놀아나는 박지영 차장님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네, 저는 게임에 손을 씻었는데 저희 집에 한 분이 계셔서 계속 하시는 아, 네. 같이 하셨구나. 네, 네. 같이 했다가 저는 바빠서 끊었는데 하시는 분이 계셔서 네. 네. 자, 하여튼 뭐 한 분 이야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탈루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프로그램 더 유익하고 알차게 만들어서 게임하는 시간을 저희 3프로 TV 보는 시간으로 만들 수는 없지. 얼마나 더 재밌게 만들겠어. 할 수 없지. 이 정도면 네. 됐어요. 이 정도 네. 재밌으면 됐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당투자증권 뱅키즈 박지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